평소대로라면 10대 투자 뉴스 보고 마무리를 해야겠지만 오늘은 이슈 한 가지만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해 화학물질의 저장이나 운반과 관련된 규제들이 현실에 맞게 좀 완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직접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기자. 네, 이명재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유해 화학 물질의 실내 저장 시설 높이와 재료 사용, 차량 운반 등 엄격했던 규제들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개선과제 18건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화학 물질 실내 저장 시설에 대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장시설과 보관시설에 안전설비가 설치된 곳은 기존 6m의 높이 기준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부 사업장은 높이가 이미 6m를 초과해 시설 보완이 불가능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화재와 폭발에 대비해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 불연재료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분진 방지 등 특수기능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 시 불연재료를 쓸수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해물질 시설을 정비하거나 차량 운반 시 관리자의 감독하에 안전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도 입회할 수 있으며, 입회 기록은 철저히 작성 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유유부지를 활용해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행법상 산단 내 지원시설 구역이 아닌 산업시설 구역의 유유부지는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임대가 엄격히 제한됐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해 산단 내 기존 공장의 유유부지를 지원 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임차를 허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7,800억 원의 투자 유발 효과와 960억 원의 비용 절감은 물론 800여 명의 새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과제에 대해 실시간으로 점검 관리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들은 예산안들과 법안들의 국회 통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들을 많이 할애했는데요. 이 법안들 중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법안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아직도 국민들에게 있다고 그런 생각 붙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법안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잊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